보신 바와 같이 물의 절대량은 부족하고 반면에 물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2050년이 되면 물 수요가 40% 이상 늘어나는 데 반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세상. 그런데 여기 전 세계 물 부족 문제 해결을 꿈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LG화학의 아로필터입니다. 아로필터란 역삼투압 원리를 이용해 물을 정화하는 수처리 필터인데요. 현존하는 수처리 필터 중 가장 여과 등급이 높은 필터로 주로 해수담수와 공업용 초순수 제조 등 기술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필터가 조명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해수담수화 분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정화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해수담수화용 수처리 필터인 아로필터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해수담수화 시장에서는 증발식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닷물을 가열해 여기서 발생한 수증기를 차가운 관으로 통과시키면 수증기가 응축되고 이를 통해 염분이 제거된 물, 즉 담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바닷물을 증발시키기 위해 열 에너지와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아로필터는 역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갈라놓았을 때 물은 양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흐릅니다. 아로필터는 반대로 농도가 높은 쪽에 압력을 줘 낮은 쪽으로 흐르게 하는 역삼투압 방식으로 깨끗한 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로필터를 이용한 역삼투압 방식은 증발식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20% 수준에 불과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로필터는 최근 해수담수화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며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담수화 플랜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아로필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여과했을 때 LG화학 아로필터는 잔여 염분율이 0.11%에 불과한 데 반해 경쟁사 제품은 0.2%의 염분이 남게 되는데요. 즉 LG화학 아로필터의 염분 제거율이 경쟁사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LG화학 아로필터는 경쟁사 대비 더 높은 담수 생산 능력도 자랑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수한 에너지 절감 기술, 방막 나노 복합체 기술 등 주요 성능에서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1등 제품을 만들자 해서 99.89% 제품을 2018년에 정식으로 론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계 곳곳에 있는 영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인력들을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로컬에서 이제 영업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LG화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처리 필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중국 등의 해수담수화 프로젝트에 6,500만 불 규모의 아로필터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하루에 130만 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고 이는 500만 명이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특히 하루 물 생산량 8억 4천 리터인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알코바르2에 납품한 프로젝트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진행한 수주 중 최대 규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의 한 지역은 바닷물의 염분 농도와 수온이 높아 최고의 성능을 확보한 제품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지닌 LG화학 아로필터가 선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LG화학은 비록 해수담수화 시장의 후발주자로 진입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수주 실력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 글로벌 탑3 수준으로 도약했고 2020년 해수담수화 아로필터 신규 수주 규모 글로벌 1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처리 필터 시장의 전망도 밝습니다. 글로벌 수처리 조사기관인 GWI에 따르면 수처리 필터 시장은 2019년 5조 3천억 원에서 연평균 3.9% 성장해 2024년 6조 4천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핵심 시장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중동을 비롯해 동남아, 아프리카 시장 등에서 다수의 신규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이어가 향후 5년 내 해수담수화 부문 글로벌 1위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LG화학이 이처럼 수처리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물 오염도 굉장히 심해지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아로필터 사업은 그런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저희 사업의 가치라는 것이 단순히 매출 규모나 이익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무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당면한 물 부족 문제. 그리고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LG는 오늘도 모든 인류가 풍요로운 물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